이번에는 서정훈 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서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장 대응 전략과 또 관심 섹터 알려주셔야죠? 네, 지금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지금 14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조금 조정을 하고 받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미국은 특별한 이슈 없이 장 초반 좀갭 상승했다가 보합권으로 마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그래서는 일단 2435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435포인트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코스닥도 일단은 잠시 추세를 하락시켰다가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이제 코스닥은 정확하게 안착을 하느냐,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안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업종들이 다 상승을 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업종이 다 골고루 뭐 순환매는 있겠지만은 일단 상승으로 턴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장을 좀 짓눌렀던 업종들이 상당히 좀잘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며칠 전만 하더라도 IT 대형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좀 짓누르다가 그다음에 역시 강하게 반등하면서 시장을 좀 끌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소 같은 경우에가 만약에 그랬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또 많은 조정을 받다가 또 지수와 함께 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또 탄력 있게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증권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다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서 턴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 오늘 금호석유 상당히 지금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뭐 지금 현 시장은 순환매 시장이지만 전 업종이 다 골고루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건설주들도 최근 이제 남북 경협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대우라든지 아니면은 대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뭐 상승 전환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주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금융주들도 지금 은행주라든지 보험주, 그다음에 증권주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또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거의 전 업종에서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으로 돌아서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역시 이제 건설업체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다시 계속 건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 업종들이 잘갈 수밖에 없고, 이런 은행 업종 같은 종목들이 잘 가게 된다면은 역시 같은 금융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인 증권주라든지 보험주들도 역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역시 경기 회복에 신호탄이 될수 있는 건설주들이 상승함으로써 동반해서 금융주 같이 상승한다라는 측면을 본다면은 지금 모든 전 업종들이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또 한번 좀 살펴보면요.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거래가 정지가 돼 있습니다. 이제 5월 4일 날 새로 이제 신규가 상장이 되면서 이때까지는 뭐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정지가 돼 있음으로 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포인트 선승 정도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역시 지금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 하이닉스는 오늘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이렇게 지금 11포인트 오른다. 과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하이닉스가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다른 업종들이 다 죽어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특정한 업종만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종목이 417종목으로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으면서 시장이 가고 있죠. 하이닉스가 죽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되고 있더라도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에 상당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한 800종목 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지만은 지난번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저점 매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특히 그래서 시장은 훨씬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 좋아지는 시장에 꼭 동참을 하셔가지고 성금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서정훈 대장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점 매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스튜디오에서 이정현이었습니다.